네,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까지 했던 제주 후구는 제주 특산품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지만 품종개량이 쉽지 않아서 농가들이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우수한 품종을 개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농가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내한 후구 농가입니다. 후구는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희소성이 뛰어나지만 농가들이 사육하기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일반 한우보다 6개월 더 키워 출하해야 해 사육 비용이 큰 데다 마블링 등 고급육 생산 비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후구는 한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체중이라든지 마블링이라든지 등심단면적, 등지방 이런 모든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흑우를 키워서 한우만큼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하지만 후구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 후구 연구센터가 제주의 모든 후구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면서 일반 한우와 맞먹는 품종 개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후구는 사육 두수가 적어 품종 개량을 혈통 정보에 의존하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예측 정확도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시 수소나 시암소의 유전체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교배가 가능해지면서 고급육 형질을 지닌 품종 개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예측 정확도가 혈통에 의존했을 때 25% 수준인데 반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할 경우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품종을 개량하면서 불량 형질이 많아지는 원인인 근친 교배도 유전체 정보를 통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후구의 전두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태어날 송아지의 근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규격화된 고품질 제주 후구를 생산함으로써 축산 농가 수익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치가 뛰어나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된 제주 후구. 후구 산업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품종 개량 문제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